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7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겁고 신나는 음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어떤 주제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지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은 행사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첫 번째 활동으로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우리 이반이 큰 소리로 잘 말해준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행사 음악의 사례를 찾아보고 발표해보는 시간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활동을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대치타를 우리가 알아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치타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아야겠죠? 그럼 교과서 70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폈나요, 우리 반?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대치타의 정의를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치타란 크게 소리가 나는 악기로 불고 치는 행진 음악이다. 네,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이 대치타를 해석해볼까요? 자, 먼저 이 대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크게 연주가 되는 악기들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취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정의에서 불고 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취는 분다. 그리고 타는 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의는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행진곡이라고 나와 있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치타를 한번 직접 감상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조선시대 여행으로 뿅! 가서 한번 조선시대 상황을 재현을 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연주 영상을 감상할 때는 조선시대의 이 대치타는 어떠한 용도로 연주가 되었을지 상상을 하면서 감상해 볼게요. 감상하겠습니다. 삑! 네, 감상을 마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 조선시대의 대치타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된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여러 명이 지금 동시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부터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있는 우리 훈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우리 훈이가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잘 발표를 해줬어요. 영상 속에서 왕의 모습을 한 사람을 이렇게 술에 태우고 뭔가 앞에서 열심히 걸으면서 연주를 하고 있어서 혹시 왕을 위한 음악인지 이렇게 발표를 해줬네요. 네, 맞습니다. 대치타의 용도는 바로 조선시대의 왕의 행차를 위해서 연주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왕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행진이 되었답니다. 자, 어떤 사람일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네, 재현이. 아, 재현이가 엄청 씩씩한 음악이라 혹시 군인들을 위해서 연주가 되었나고 이렇게 발표를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훌륭해요. 우리 재현이가 군인을 꿈꿔서 그런지 잘 유추를 해줬어요. 바로 왕 행차, 그리고 군대의 행진을 위해서 조선시대에 사용이 되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음악적인 특징에서 알아볼게요. 자, 교과서 7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대치타의 악보가 가락선 악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도 확인했나요? 네, 훌륭합니다. 자, 그 가락선 악보를 보면은 어떤 악보들이, 악기들이 제시가 되겠죠? 맞아요. 태평소, 나발, 나가, 용고, 징, 자바라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연주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이 각각의 악기들이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다시 감상해 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악기 연주하는 모습 잘 보세요. 삑! 자, 우리 친구들 감상 다 마쳤지요? 자, 각 악기가 영상 속에서 어떻게 연주가 되었나요? 맞아요. 어떤 악기는 불기도 했고, 정말 치기도 했죠. 대치타의 정의처럼 불고 치는 용도예요. 자, 이렇게 불고 치는 용도를 우리가 바로 부는 악기는 대표적으로 관악기가 있다면 치는 악기는 어떻게 악기가 분류가 됐죠?
맞습니다. 타악기를 부르게 되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연주 영상도 보았으니까 관악기와 타악기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먼저 관악기는 어떤 악기가 있었나요? 맞아요. 태평소가 있었고요. 나발, 나각이 있었죠. 자, 타악기는 무엇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용고, 칭, 자바라가 있었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악보를 보면서 그리고 연주 영상을 보면서 잘 유추를 해주었습니다. 매우 훌륭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용도와 음악을 배웠으니까 집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집사님이 나오는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집사가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집사가 무엇을 하시고 난 뒤에 어떤 음악적인 특징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네, 집사의 연주를 보았어요. 자, 이 집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맞아요. 우리 이반이 외쳐준 것처럼 집사가 어떤 구호를 외쳤어요. 자, 집사가 구호를 외친 다음에 그 뒤에 음악적인 특징은 어떻게 나타났죠? 맞아요. 본격적인 대치타 음악이 시작이 되었죠. 자, 시작이 되기 전에는 어떤 악기가 연주가 되었는데 혹시 음색을 들었나요? 아, 우리 친구들이 정확한 악기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는 눈치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졌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요? 맞아요. 징이에요. 바로 이 악기는 집사가 구호를 외친 다음에 이거 징을 치고 본격적인 대치타 음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집사의 역할을 맡고 선생님은 징을 치면서 대치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사의 구호를 들었으니까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 우리 친구들이 따라해 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징을 칠 테니까 그 다음에 대치타가 연주되는 것까지 한번 우리가 연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먼저 외칠 테니까 우리 친구 따라해 주세요. 명금이라 대치타라 친다. 징. 네, 우리 친구들이 잘 외쳐주고 선생님 징까지 다 치는 거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집사의 가락도 외쳐보고 또 징을 친 다음에 음악이 시작이 되니까 집사의 역할은 무엇인 것 같나요? 민규? 아, 민규가 음악을 시작하는 역할인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추가 질문도 줄까요? 자, 이렇게 음악을 시작하게 하는 사람의 역할은 서양음악에서는 어떤 연주자라고 할수 있죠? 우리 민규가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옆에 친구 훈이가 한번 민규에게 힌트를 줄수 있을까요? 우리 훈이랑 민규가 같이 짧게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낸것 같아요. 자, 어떤 역할이죠? 그렇죠. 지휘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 역할은 마치 서양의 지휘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시작하는 구호만 외쳤지만, 이후에 허락을 하면서 마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치타를 직접 감상하면서 음악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용도와 집사의 역할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활동에서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그너와 베르디의 오페라를 비교하면서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번 활동은 특별히 플리트 러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사전학습 다 하고 왔나요? 네, 우리 많이 씩씩하게 하고 왔다고 말해줬어요. 자, 그럼 선생님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바그너와 베르디의 오페라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로엔그린.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 대답이 선뜻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로엔그린 선생님이 힌트를 줘볼까요? 이집트에서 여자 주인공이 그렇죠 아이다입니다. 그래서 아이다와 로엔그린의 대표적인 곡들을 감상했는데 혹시 대표곡들도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개선행진곡 그리고 결혼행진곡이죠.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전학습 잘하고 왔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사전학습도 잘하고 왔으니까 이 베르디
다그너의 오페라의 줄거리도 잘 이해하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상을 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감상을 하면서 이 각각의 제재곡들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대치타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감상을 하면서 이번에 바그너와 베르디 오페라에서 베르디의 바그너는 로엔그린, 그리고 베르디는 아이다죠. 자, 이 각각의 오페라들에서 용도, 그리고 대치타워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감상을 마쳤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용도를 한번 지금도 맞춰볼까요? 바그너의 로엔그린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모듬의 한규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아, 우리 한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줬냐면, 로엔그린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친구가 결혼식을 할 때 쓰이는 용도인 것 같다 말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한규가 지금 말해준 것은 주인공의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주인공의 친구들이었을까요? 한규가 다시 한번 우리 사전 학습했던 걸 다시 기억해 볼까요? 그렇죠. 우리 한규가 옆에 있는 상규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주인공이 결혼을 했을 때 연주가 되는 것 같다고 다시 말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그너 로엔그린의 용도에는 바로 주인공들의 결혼식에서 이 결혼행진곡이 쓰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베르디의 아이다에서는 어떤 용도일까요? 이번엔 이반 전체가 외쳐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바로 아이다에서는 라다미스 장군의 이집트 승리를 축하하는 행진곡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행진곡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맞춰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치타워의 이각 곡의 종통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나요? 이번에도 공통점을 같이 외쳐주고 있어요. 바로 행진곡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네, 맞아요. 행진곡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점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행진곡이고 우리가 발견했죠? 맞아요. 영상 속에서 각 제재곡들이 다 주인공들이 행진을 할때 연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제재곡들의 제목에 행진곡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맞춰주었습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활동인 바그너와 베르디의 오페라를 비교하면서 감상하고, 그리고 각각의 줄거리에 어울리는 용도와, 그리고 음악이 대체 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두 번째 학습 목표를 잘 달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활동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바로 제재곡에 맞는 행진곡을 창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수진이가 창작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지금 말해줬는데, 창작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조건을 제시해 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창작곡을 만들어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각각의 제재곡에 맞게 가사를 만들었는데요. 가사를 만들 땐 우리 2반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만들었어요. 우리 2반 학급에 대한 키워드를 넣어서 한번 선생님이 가사 창작한 것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들려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감상을 해주세요. 아름답고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 자,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지요? 맞아요. 로엔그린의 선율에다가 선생님이 창작한 가사를 넣어서 생진곡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죠? 맞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로엔그린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다도 만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들어볼게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즐거운 학급 행사를 만들 거예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네, 그렇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제재곡에 맞게 가사를 넣을 것인데 우리 친구들이 고려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리듬을 고려를 해요. 그래서 리듬에 맞게 우리 친구들이 가사 수를 넣어서 잘 창작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CT를 활용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것은 바로 태블릿 PC에 있는 가상악기를 활용해서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를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오늘은 허용할 수 있게 선생님이 해줬지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상악기로 연주하면서 노래한 것을 녹음하고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틀린 부분은 같이 부분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ICT까지 활용을 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연주를 하고 발표까지 모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듬을 고려하고 ICT 활용하고 발표 한기 전까지 활동을 우리가 총 20분으로 잡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한번 활동 시작해 볼게요. 오, 우리 일모댐은 정말 열띤 토론을 하고 있네요. 아, 서로가 지금 키워드를 동시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동시에 말을 하면은 기록이 친구가 어떤 키워드인지를 잘 못 적겠죠. 네, 그러면 창작이 느려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 명의 친구가 말할 때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의견들을 가사에 잘 반영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어, 우리 이모들 벌써 창작이 완료됐나요? 선생님 볼까요? 어, 로엔그린 한번 볼게요. 사랑스런 우리 반 배려와 나눔이 넘치는 반. 와, 정말 학급을 생각한 키워드가 잘 들어가고 리듬도 잘 고려해서 가사를 넣어주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사까지 창작을 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조건 준 것처럼 ICT를 활용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직접 가상악기로 멜로디 연주하면서 노래도 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서 부분 연습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활동 시간 총 2분 남았습니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한 모듬 있을까요? 어, 우리 1모듬 더 시간 필요해요. 그럼 선생님이 2분의 시간 더 줄게요. 땡땡땡. 자, 모듬 활동 시간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발표까지 모두 다 맞춰주었어요. 자, 오늘의 활동을 모두 다 정리해볼게요. 자, 오늘 수업에서는 행사 음악을 주제로 해서 국악과 서양 음악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특별히 데취터를 감상하면서 알아보았고요. 바그너와 베르디 오페라를 직접 제재곡 두 곡의 행진곡으로 플립트 러닝을 활용해서 모든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재곡의 행진곡을 우리가 가사로 붙여서 직접 창작을 해보는 시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2반 오늘 매우 배려하고 협력하면서 아주 잘 참여해주셨어요. 선생님 매우 칭찬합니다. 이상으로 수업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